8기 이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노희 의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노희 의원님께서는 이천시 YMCA 사무총장님을 하셨고 이천시 아이돌봄센터에서 센터장님을 하셨습니다.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식문협의체 부위원장님을 하셨고요. 이천시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심의위원으로 계셨습니다. 현재는 제8대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님으로 계십니다. 가천대학교 사회보정책대학원 석사를 졸업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천 시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천 시민 여러분. 네, 시연 박노희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많은 시민들도 만났고요. 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저 또한 네,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 예결산 등 정말 공부하지 않으면은 질문조차 하지 못하는 힘든 것들을 직장 초년생의 마음으로 내 1년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한 사이클을 돌고 보니 이제는 어떤 포지션이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인지 또 내가 해야 하는 일인지 식별하게도 되었고요. 또한 저를 불러주고 또 필요한 곳에는 귀 기울여서 또 시민의 대변인 역할과 또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리하면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세워진 것 같은 뿌듯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달려온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박노희 위원장님이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그 지난 1년 동안 보내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네. 저에게 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위원장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많은 공부를 했는데요. 이천시 자치행정위원회는요,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이천시의 모든 삶을 살피고 또 챙겨야 할 만큼 또 중요한 예산과 사안 등이 투입되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더욱이 이제 시민이 요구하는 부분과 또 실과소에서 제시하는 사업과 정책,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또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판단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또 의원들과 또 의원 수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네, 같이 조정하고 협치하면서 큰 마찰 없이 예, 1년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뭐 제가 봐도 열심히 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YMCA 사무총장을 하셨어요. 이럴 때도 YMCA 사무총장을 하시면서 의정활동하고의 어떤 이렇게 경험을 살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도움이 되는지 혹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YMCA에서 10년간 또 활동을 하면서 YMCA 활동과 또 시의원으로서 활동함에 이제 그 중심이 되는 거는 시민이었거든요. 그래서 YMCA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만들었던 프로젝트나 또 위수탁 사업을 관리하면서 예, 경험했던 것들이 정말 의정활동 하는 데는 많은 예, 도움이 되었고요. 지금 의정활동도 큰 틀에서 보면은 큰 YMCA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것 같다고 저는 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때 일이 많이 도움이 됐군요. 네, 많은 도움이 됐죠. 그 우리 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천시 시민들 중에서는 YMCA라고 하는 단체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부여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YMCA는 청소년 복지 사업에 좀 중점을 주면서 예, 오래된 단체이고요. 제가 있었을 때는 복지 사업으로 예, 진행했던 것들이 많았는데요. 뭐 아이돌봄 지원 사업, 뭐 예. 새로 일하기 센터, 예. 이천 지역생활 센터 등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했고요. 예. 청소년과 관련돼서는 청소년 교육단을 운영하고 또 이천시에 있는 고등학생들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아이들에게 예,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현재도 지금 YMCA가 있는 거죠, 이천에? 네,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그러니까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죠? 네, 보통 YMCA에서 하는 활동들은요, 시민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봉사라서요. 네. 그리고 또 그 YMCA가 운영하는 그 비용들은 거의 다 후원과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위해서 하는 거라서요. 네,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 그 이제 현재는 이제 그 시의원이시고 정당인이시고 그런데 나름 이제 그 정치에 대한 어떤 신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 네, 제가 2년 전 뭐 출마 동기를 잠깐 생각해 보니 그때랑 지금이랑 생각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데 시민이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네. 또 정치와 행정으로 결정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네. 모든 것들은 시민이 요구하고 또 시민이 주체가 돼서 예,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예, 지금도 변함없고 그 정치 신념으로 네,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민선 7기 때와 8기 때의 상황이 이제 180도 바뀌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소수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고 거대 여당이 이제 국민의힘인데 이 소통과 협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네. 말씀해 주세요. 제8대 시원들은 다르다는 말을 의장님이 자주 사용했는데요. 지금 현재 여야 의원들이 같이 의견도 서로 의견을 우선 존중하고요. 네. 또 어떤 의견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협치하고 협력하는 것들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안이 있으면은 그게 시민이 필요하고 시민을 위한 것들이라면은 협력하고 협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에 네, 지금으로서는 가능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그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번 그 의장님하고도 인터뷰할 때 의장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협치가 잘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이 그 조례를 발의한 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때 당시에 그 발의할 때 상임위에 제가 취재를 하고 있었던 건데 그때 당시에 이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 탄소 중립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탄소 중립은 지금 정말 지구촌이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을 만큼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2000시에는 뭐 지형적이나 또 선제적 대응을 잘해서 많은 피해가 없었지만 이웃 시군분에서 뭐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많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들이 예, 탄소중립을 위한 변화에 동참하지 않으면 아마 더더욱 피해 강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행동하면서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행동, 개인적인 편을 위해서 뭐 일회용품 줄이는 것, 또 에너지 사용 뭐 줄이기도, 뭐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작은 발걸음을 실천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일회용품을 제한을 하면은 우리 2000시 의회도 현재 일회용품을 제한을 하는 겁니까? 네. 쓰고 있나요? 예, 저희 다른 의원님이 그 일회용품 줄이기 또 사용에 대한 것들을 또 조례를 발의해서요. 저희가 이제 컵 같은 것부터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것들을 해서 지금 예, 잘 예, 진행하고 있고요. 저 또한 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저도 일회용 컵에 먹는 것을 상당히 그 좀 싫어하는 입장인데. 네. 저도 누차 얘기했습니다. 일회용 컵 없애라.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이 기후 위기에 대비해서 이천시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위원장님이 앞으로 나름 뭐 계획이 있으신지. 네. 네. 아마 기후 위기에 관해서는
시청에서도 많은 것들을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제가 들은 바로는 다음 주에 아마 이천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네. 네, 시민 참여 원탁 토의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네, 토의라서 정말 이런 실천이 그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네, 네, 자금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또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 또 자원 순환 마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등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고 그것들을 위해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네, 고민하고 담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그거는 열심히 또 해주셔야 그게 잘 진행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우리 의원님이 그 발의한 조례안을 내가 보고 있는데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두 번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조례는요, 제가 이제 이천시 의원이 되면서 이천시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그거에 대한 예방하고 보호하는 조례가 없는 거를 보고 예, 만들었는데요. 이게 나눠진 이유가 저희 이천시 의회가 지금 분리가 되면서 이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대에 관한 조례, 또 이천시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그래서 이게 두 건이군요. 예, 예, 예. 그래서 두 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괴롭힘 금지라고 하는 건 뭐 간략한 예를 하나 들어준다면 제가 이제 그 이천시 소속 기관에 속해 있는 공무원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사에 부당한 그런 부탁이나 그런 것들 또 직장 서로 관계 속에 이제 성과 관련된 발언 이런 것들이 됐을 때 무방비 상태에서 당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뭐 교육 아니면은 이런 괴롭힘을 당했던 분들을 위한 네, 지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온 주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 또 보니까 이게 노인 학대 예방에 관한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있어요. 이게 노인 학대면 이제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 이제 노인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또 노인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또 목적으로 만든 건데요. 사실 노인과 관련된 기관 단체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필수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노인 학대를 하는 그 가정 내에 폭력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런 노인 학대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 제가 지금 만든 그 조례 안에는요, 예를 들어서, 협력 관계에 있는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뭐, 새마을회나, 뭐, 이장단,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고, 노인분들을 발견했을 때 학대 신고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예,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 안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 제가 그 조례를 발의하고요. 이 노인 학대 예방과 관련된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다가 저희가 단체가 신청을 하면 와서 무상으로 네, 해주는 그거서요. 교육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도 네, 들지 않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끌어와서 네,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만든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 의원님하고 크게 그 상관이 없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요즘에 그 우리나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홍범도 장군의 흉상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논란이 심한데 우리 박노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게 이제 이슈화 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당을 따져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런 독립유공자들과 이 운동가들을 위한 그 이 상을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해서 솔직히 정말 저도 앞에 나와서 이제 시위라도 하고 예,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들이 왜 그럴까 저도 이제 고민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만 그거를 좀 네,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말 표현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긴 시간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전 시민들께 인사 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시민분들이 많은 관심 속에서요, 뭐 해주시는 좋은 말이나 나쁜 말 모두 저에게 관심 갖고 잘 하라는 조언으로 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8대 네, 시연님들은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민원 처리도 정말 발빠르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그거를 꼭 예,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예, 각오 요구를 하는 예, 시연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남은 3년 임기 지금의 마음처럼 네, 행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장시간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